도내 전역에 제법 많은 눈이 내리면서 시민들의 불편이 이어졌습니다. 눈이 그친 뒤 기온이 떨어지고 바람도 강해져 주의가 요구됩니다. 2월부터 코로나19 예방접종이 시작됩니다. 강원도는 접종센터와 위탁의료기관 지정 등을 통한 백신 접종 준비에 나섰습니다. 택배 종사자들이 과로사 방지를 위한 심야 택배 제한 등이 검토되면서 택배비 인상 등 환경적 변화가 불가피합니다. 시민들의 생각을 들어봤습니다. 철원 양지리 철새 도래지에서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검출됐습니다. 방역당국은 철새 도래지에 대한 소독과 예찰 강화에 나섰습니다. 헬로 TV 뉴스 강원,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